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 플로리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주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해안가와 환상적인 날씨로 유명해 매년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해 전 이런 아름다운 플로리다와 관련되어 미국의 인터넷을 뒤흔들어 놓은 한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로리다맨 챌린지죠. 챌린지면은 뭔가 참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챌린지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을 열고 플로리다맨 혹은 우먼을 적은 후 뒤에 자신의 생일을 넣어 당시 뉴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는 것 뿐이죠. 아니 이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처럼 검색을 하다보면 미국 플로리다에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당연히 말이 되죠. 사실 플로리다주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엄청난 자연재해 허리케인은 물론 쏟아지는 햇볕과 함께 끔찍한 습도가 만나 푹푹 찌는 환장스러운 날씨를 자랑하며 늪지가 많아 사람이 사는 곳에 길냥이 마냥 거대한 악어들이 돌아다닌 것으로도 유명하니까 말이죠. 게다가 각종 미친 일들이 벌어지는 미국에서도 기겁할 수준의 일들이 연일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일명 미국 안의 미국 혹은 미국의 또 불릴 만큼 막장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과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미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플로리다의 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선샤인 로, 그러니까 햇살법이라는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죠. 1991년에 통과된 이 법은 일부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곤 플로리다 내의 정부 문서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되는 정보 중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내용, 즉 체포 이력에 대한 내용 역시 공개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범죄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에 이 중에서도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찾아 조회수를 끌어올리려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으로 인해 플로리다와 관련된 각종 기괴한 범죄의 내용들이 각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제작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플로리다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플로리다맨을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어떤 황당한 일들이 플로리다에서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